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차선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이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원페달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의 차들을 생각하면은 이 페달이 두 개죠. 또는 세 개일 수가 있겠죠. 가속 페달, 브레이크, 그리고 클러치까지 보통 세 개로 또는 두 개로 운전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전기차도 똑같죠. 이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전기차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 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차를 받아서 또는 행사에 가서 전기차들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처음에는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은 말 그대로 이 페달 하나로 가속을 할 수도 있고 감속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전기차에 따라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되는 모델도 있고 아니 되는 브랜드도 있고 뭐안 되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실제 볼트 EV 같은 경우는 이 버튼으로 원페달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현대, 기아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대 뒤에 있는 이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단계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게 쫙 당기면 차량이 서게끔 하는 이런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되게 간접적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뭐 없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냥 단계로만 설정을 해놓고 그냥 회전조동만 걸어주고 차량은 서지 않는 그냥 쭉 타력 주행이 되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차에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필요한 걸까요? 보통의 내연기관 모델은 뭐 기름을 주유하고 바로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죠.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주행 거리가 정해져 있죠. 어떤 모델들은 100km가 넘는 뭐 150km를 가는 모델도 있고 어떤 모델은 뭐 650km를 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좀더 멀리 갈수 있는 거, 좀더 전비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에서 이 주행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해주는 의미인데 달리면서 이 차량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페달을 밟게 되면 내연기관과 다르게 전기 모터가 바퀴를 굴리죠. 근데 가속페달을 발을 떼게 되면은 모터가 힘이 끊기고 그냥 바퀴만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이 전기의 에너지로 변환시키면서 이게 충전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때 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이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천천히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은 결국 정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아, 차가 가고 설수 있구나. 요런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브레이크 마모가 좀덜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차량을 멈추게 하죠. 그래서 바퀴도 계속 멈추게 하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패드가 닳게 됩니다. 그 안쪽도 닳고 또 바깥쪽 계속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절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뭐고 또는 원리가 어떻고 또는 장점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현이었습니다.